강사들에게 유튜브를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그에 대한 생각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강사들은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요. 제가 2019년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걸 해보고 또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을 때의 저의 강사로서의 영향, 그리고 했을 때의 영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사들이라면 유튜브를 하시는 게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해보니까요.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촬영을 준비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이 사실 말이 쉽지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그걸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너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거 인정해요. 왜냐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노력이 깃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과 또 노력은 필요하지만 또 아웃풋, 즉 결과물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하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되게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상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강사로서 유튜브 채널에 나라는 강사의 브랜딩, 또 강사님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 이런 컨텐츠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개념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지금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추천을 드리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더 해야죠. 사람들이 포기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도중에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때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장에서 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강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 한 500명 정도 됐을 때부터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유튜브 수익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유튜브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라던가 클릭해서 들어오는 수익들은 적지만 생각보다 강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이걸 보고 강의, 상담 이런 것들 컨설팅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더 느끼는 건 제가 요새 전국 강사자랑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코너들을 운영하면서 저희 연락처로 강사님 섭외를 많이 받고 추천을 받고 있는데 되게 놀라운 건 이렇게 문의가 와요. 강사님, 유튜브 영상 가지고 계신 강사님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영상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종이로 된 제안서, 파일 형식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면 이제는 영상 포트폴리오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 강사님의 강의 분위기, 강의 뭐 스타일, 그리고 말하는 그런 방법들, 내용들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것을 사실 영상을 통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 문서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더 강사의 그런 실력이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영상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 콘텐츠를 잘 만들어 놓고 잘 쌓아가 놓고 또 강사님만의 콘텐츠와 또 캐릭터를 가지고 꾸준히 올리시면 그걸 보고 이분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잘 맞겠네. 이런 콘텐츠 우리 직원들 정말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해도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알려주거나 나를 홍보해 주진 않거든요. 저는 브랜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강사들은. 그러면 열심히 홍보를 해야죠. 그중에 이 영상으로 홍보를 하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강사님들이 유튜브를 왜 이제 꺼려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드러나는 게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또는 컨텐츠를 드러내는 게 좀 쉽지 않나? 또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올해 안에는 강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홍보하는 방법,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 기획하는 거,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수업을 듣고 싶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빠르게 수업 개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만들기, 이런 수업 어떠세요? 강사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또 편집을 어떻게 하고, 또 영상 컨텐츠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쪽으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도움되는 수업도 뭐 만들어 볼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사들 유튜브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생각을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